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20회 2과목이죠. 소방수리와 약조약 및 소방전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단위 질량당 최적을 나타내는 용어는 요거는 좀 쉬운 그런 내용이죠. 질량당의 최적이니까, 자, 그럼 보면은, 우리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그러면 최적당의 질량이죠. 최적당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비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비중은. 자, 로 W분의 로 W, 또는 감마 W분의 감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도 쉴 때 물의 밀도에 대한 다른 액체 밀도. 자, 이거는 4도 쉴 때 물의 비중량에 따른 다른 물체의 비중량. 요게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용어고. 그 다음에, 자, 비체적은 우리 이제 뭐예요? 자, 바로 이제 밀도에, 밀도는 로죠? 밀도의 역수가 됩니다. 요거 단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니까 단위 질량당의 최적을 뜻하겠죠. 그 답은 이제 3번이네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비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비중량은 이제 단위가, 자, 이렇게 되죠? 비중량은, 그러니까 뉴턴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의, 자, 뭐예요? 중량을 뜻하는 겁니다.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의 중량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비중량, 그 다음에 밀도,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죠. 26번은. 자, 27번입니다.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름 50mm에 관해 20도의 물이 흐를 경우에 한 개 유속은 얼마냐? 단 수온 20도에서 동점농 계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에 스톡스다. 스톡스는 이제 기본 단위가 어떻게 돼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죠. 동점농 계수. 자, 이렇게, 자, 유로 표기해 주는 겁니다. 한 개 네이놀 수는 2000이다. 그럼 우리, 네이놀 수가 나왔으니까, 네이놀 수는 점성 계수분의 직경, 그 다음에 유속역, 자, 밀도. 요거는, 동점농 계수에 대한 뭐예요? 자, 직경 곱하기 유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점성계수인데, 이게 지금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요걸로 푸는 거죠. 요걸로.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한 개 유속을 갖다 물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유속 부위는 어떻게 될까요? D분의 네이놀드수 곱하기, 자, 뭐가 돼? 동점성계수가 되죠.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지름이 50mm니까, 그러면 0.05 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놀드수, 자, 2000이고요. 그 다음에 동점능 계수가 수덕수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게 센티미터 퍼 세크 유속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미터로 바꾼 게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5cm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니까 요런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바로 4가 나오네, 4.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이놀 수 구하는 식만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 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적 이제 쉬운 그런 문제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 이제 나왔죠.